명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명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명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오늘은 깍두기를 담아보겠습니다. 특별한 깍두기예요. 보통 곰탕집에 가면 왜 잡수시는 깍두기 있지 않습니까? 석박지라는 깍두기. 왠지 좀 그거를 먹으면 풍요롭죠. 같은 깍두기라도. 네. 근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무가 그렇게 맛이 탁 돌진 않았어요. 근데 요걸 요때 꼭 해놓으셔야 되는 게 장마가 오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맛있게 이렇게 담글 건데 구독자님들도 바로 한번 담아보세요. 물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흠집 있는 데만 살짝 긁어주세요. 뭐 요런 거 싫으시면 요런 거 이렇게 살짝 칼로 이렇게 긁어내고 껍질을 벗기지는 마세요. 그래갖고 써세요. 가가리. 지금 무는 물이 많아요. 자. 이런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곰탕집에 가서 먹으면은 깍두기가 우리가 담는 방법과 같이 약간 틀리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유연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지 제가 또. 그러니까 살짝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런 데 느낌. 빼버리면 돼요. 어떻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이제 물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게 자르신 다음에 저는 지금 이 자박에다가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김치통에다가 바로 하세요. 설탕을 여기다 뿌리세요. 설탕이 물에 몸에 묻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에서 물이 나오겠죠. 네. 그 여름 무에 약간 지름한 무 맛 그거를 설탕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오늘 밤을 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두지 마시고 김치통에다 넣고 한 두 시간이나 세 시간쯤 있다가 한 번 더 뒤집어 주세요. 그래갖고 날이 더운 날이니까.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에 두시면 좀 익을 수도 있어요. 날이 더우니까 요새 김치통 냉장고 두루 두세요. 시골은 추워서 바깥에 내놓으면 돼요. 시골은 추우니까 물이 이 물을 좀 빼갖고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소금으로 절거서 물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소금으로 해서 물을 빼면은 짜요 맛이. 잘못하면 김치가. 근데 왜 곰탕집 깍두기는 먹어보면 뒤가 뒷맛이 달잖아요 뭔가. 맞아요. 그죠? 쫄깃한 단맛. 단맛. 그게 설탕으로 해갖고 물을 빼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밤 한번 재워놔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절여놓은 물을 한번 건져볼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물이 많이 빠져요. 이게 다 무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이 무가 원래 자르면 네모 반듯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오그러지잖아요. 아, 약간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도 여기가 이렇게 면이 오그러지면서 이렇게 면이 좀 이렇게 네, 응. 되게 날카로웠던 느낌이 둥그렇게 둥그러져요. 수분이 빠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김치를 담으면 좀 약간 아닥아닥 질깃질깃 질깃질깃 아닥 이것도 이렇게 면이 그죠? 네.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소금에다가 하면 어떻게 보면은 짜요. 이만큼의 물을 빼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화당이라는 걸 또 사용해봤는데요. 네. 신화당의 특이한 약간 씁쓸한 맛이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으로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설탕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소금으로
하셔도 돼요. 그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소금을 이만큼 많이 넣으면 아니 무진장 짜질 거니까.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얼마나 다나? 벌써 김치가 다 된 기분이에요. 자,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딸도 한번 맛을 봐요. 약간 달큰한 맛. 약간만 그죠? 약간 그 딱 곰탕집에 있는 그 무맛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에서 다 나온 무예요? 네. 진짜 많다. 근데 가을무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을무는 굉장히 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여름무라 그게 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네.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잠시 물을 빼면요. 따로 물을 해서 안 부어도 촉촉해요. 그리고 지금 물을 뺐는데도 촉촉해요? 그럼요. 또 나오죠. 간이 들어가면 또 나오죠. 무가 물이 많잖아요. 계속 나오죠. 그런데 여기다가 보리풀이나 찹쌀풀을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풀은 여름이라 안 넣어요. 너무 여름이라. 풀이 들어가면 좀 빨리 익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맛이 약간 시원한 깍두기보다 약간 텁텁해요. 그 맛은 그냥 이렇게 맑게 할게요. 없이? 네. 만약에 원하시면 구독자님들은 뭐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새우젓. 깍두기에는 새우젓이 기본이에요. 마늘.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고춧가루. 이게 약간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고 하는 데도 있어요. 여름 맞아요. 약간 같구나. 산빛으로. 생강청. 생강청이 없으시는 분들은 생강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생강청 만드는 법을 보시고 싶은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석박지를 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이게 짜면 정말 안 돼요. 지금 간이 들어간 거는 새우젓과 액젓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넣긴 넣는데 조금 모자란 듯이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금 간을 맞추실 때는 한 번에 단을 나지 마시고 조금 모자란 듯이 넣어놨다가 한 6시간이나 7시간이나 이렇게 하룻밤 잘 주무시고 난 다음에 국물을 떠잡숴 보세요. 그러면 국물이 싱거우면 무는 분명히 싱거워요. 곱게 소금을 조금 더 넣어도 돼요. 파는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대파를 조금만 넣어봤어요. 이제 다 됐거든요. 그러면 자, 양념이 묻은 간이 어느 정도로 간이 좋은가 한번 볼게요. 설탕을 처음에 이렇게 절일 때 설탕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치를 하고 보면 결코 안 달아요. 딱 맞아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곰탕도 끓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끓여야죠. 가마솥에 한번 끓여볼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사실은 여름이라 좀 그렇죠? 아 맛있다. 그러면 곰탕 대신 닭백숙을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닭백숙을 해서 먹으면 이거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닭백숙을 해갖고 같이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 건데 아쉽습니다. 조만간 조만간 석박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보관은 하루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요, 냉장고에서 2주 정도 숙성하면 정말 맛있어요. 일주일 정도 되면 아마 잡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주 정도 되면 딱 그 물을 씻었을 때 약간 찡한 사이다 맛이 나오잖아. 무김치는 2주 정도가 돼야지 그런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담으셔서 바깥에서 하루 숙성시켰다가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석박지를 잡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